288페이지 제6절 보겠습니다. 중계대상으로의 내외부 시설 상태, 그 다음에 입지 및 환경 상태입니다. 지금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다시 한번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9가지를 보면, 확인 설명이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9가지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은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지금 본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본적 확인사항, 권리관계, 거래예정가격, 토지용괴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이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관련 조서의 종류 및 세율이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게 지금 288페이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289페이지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인데, 확인설명서 서식이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290페이지부터 보시면 확인설명서가 서식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290페이지가 있는 메뉴에 보면 1의 서식이라고 해서 주거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의 서식 비주거용이 있고, 3의 서식 토지가 있고,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해서 4개의 서식이 있습니다. 먼저 그럼 4개의 서식의 공통적 기재사항이 뭐냐면, 대권을 잡으면 금세 실수를 한다. 대권, 금세, 실수. 이 6개가 4가지 서식의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그게 뭔지 한번 그럼 동그라미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서식에서 290페이지 1번 대상 물건의 표시 동그라미 됩니다. 대권. 2번 권리관계. 금이 금세 실수. 7번 거래 예정금액 할 때 금. 예정금액 할 때 금세 실수라고 했죠. 세가 뭐냐면 동그라미 8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 조세 세금입니다. 실수. 실이 뭡니까? 동그라미 9번 실제 권리관계 동그라미. 수가 13번 중개보수입니다. 이 6개가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293페이지 2의 서식을 한번 보시면, 2의 서식을 보면 역시 한번 동그라미 해보겠습니다. 6개 동그라미 1번 대상 물건의 표시, 동그라미 2번 권리관계, 294페이지 거래 예정금액 6번, 동그라미 7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 8번, 실제 권리관계 11번, 중개보수 산출내역, 대권, 금세, 실수 6개입니다. 그 다음에 296페이지 3번 3의 서식이 있는데, 3의 서식에 동그라미 1번 대상 물건의 표시,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권리관계, 그 다음에 대권, 금세, 실수 6번의 거래 예정금액 동그라미, 8번 실제 권리관계, 9번 중개보수 산출내역, 대권, 금세, 실수, 7번이 빠졌네요. 취득시 부담할 조세, 1, 2, 6번, 7번, 그 다음에 8번, 9번, 대권, 금세, 실수, 그 다음에 4의 서식 보겠습니다. 299페이지, 대상 물건의 표시 1번, 2번 권리관계, 대권, 금세, 실수, 5번 거래 예정금액, 6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 7번 실제 권리관계, 8번 중개보수 산출내역, 대권, 금세, 실수. 이게 시험에 이렇게 출제됐다고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된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식에서 한 문제 나오는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거는 서식을 일일이 봐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러면 293페이지로 와서, 293이 아니고 290페이지 보겠습니다. 290페이지 1의 서식, 290페이지 1의 서식. 1은 주거용이고요. 메뉴에 확인 설명 자료라고 나와 있는데,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에 보면은 등기 권리증, 이 등기권리증은 등기법에서는 등기필정보라고 하죠. 등기권리증,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임야대장 이런 게 있는데, 시험에 지형도면이라고 출제됐습니다. 지형도면. 지형도면은 확인설명 근거자료로
확인 설명서 서식에 입법화되어 있다. X죠? 서식에 나와 있진 않죠. 지형 도면이라고는 그런 게 출제됐다고요. 지형 도면은 지적도 임의하도는 있는데 지형 도면은 근거 자료로 제시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입지 조건, 동그라미 4번에 입지 조건을 보시면 입지 조건도 시험에 출제됐어요. 입지 조건 도대주교판 맨 앞에 있는 글자만 보겠습니다. 입지 조건, 입지 조건도 시험에 다음 중 입지 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몇 개이고 환경 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다고. 굉장히 어렵죠. 입지 조건은 1의 서식, 2의 서식, 3의 서식, 4가 있죠. 4의 서식이 있는데 1의 서식은 도대주교판입니다. 도대주교판. 그 다음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4의 서식은 입지 조건이 없습니다. 그럼 도가 뭐냐면 좀 전에 그 서식을 봤잖아요. 도로. 도로와의 관계, 대는 대중교통, 주는 주차장, 교는 교육시설, 파는 판매 및 의료시설입니다. 서식에 290페이지 찾았죠? 그래서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이 5개를 다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 2의 서식은 도대주만, 3의 서식은 도대만, 4의 서식은 입지 조건이 없다고요. 지금 서식 4개가 다 있으니까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91페이지 비선호시설, 이것도 시험에 출제되는데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에만 비선호시설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2의 서식에는 비선호시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2가 뭐냐면 비주거용이죠. 그럼 비주거용인 경우는 왜 비선호시설을 체크하지 않아도 되냐면 비선호시설이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당, 뭐 쓰레기 소각장, 열병합발전소 이런 거였는데 예를 들면 우리 대형 병원 앞에는 다 병원에는 장례식장이 전부 있잖아요. 그럼 병원 앞에 장례식장이 있는 병원 앞에서 식당을 하면 장사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장례식장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다른 조건은 다 똑같고 오직 장례식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만 있다면 식당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뭐가 더 잘 되겠냐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손님 한 명이라도 더 오면 더 오지 손해볼 건 없잖아요. 그 식당 같은 거라고 이게 2의 서식이라는 게 비주거용 이런 거는 굳이 장례식장이 있다 이런 말 안 해도 된다고요. 체크 안 해도 된다고. 2의 서식은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만 비선호시설을 체크해야 됩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서식을 봐야 알 수 있으니까. 근데 한 문제가 시험에 출제된다고, 서식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도 100점은 못 받게 출제해요. 작년 문제에도 두 문제는 거의 안 배운 게 나왔어요. 누구든지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강의하는 분들이 강의 안 한 부분이 두 문제 나왔다고요. 그래서 100점은 못 받게 만다고. 옛날에 100점이 400명이 나온 적이 있어요. 중국에서 공인중개사법이. 그래가지고 출제위원 다 잘렸어요. 출제위원 못 들어간다고 100점 나오게 출제하는 게 어딨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사이드에 있는 문제를 한 두 문제 정도는 낸다고요. 100점은 안 나오게 하려고. 이게 서식도 굉장히 어려운 편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거래 예정금액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291페이지 거래 예정금액 일종의 시세라고 했죠. 설명도 하고 여기 서식에 적 기재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와 주택건물 공시가격이 있는데 이 개별 공시지가를 확인 설명하라고는 되어 있지 않는데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는 해야 됩니다. 개별 공시지가를. 그 다음에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세 가지를 기재한다. 이거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세 가지만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인지세라든지 상속세라든지 증여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취득 관련 조세지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 서식에. 그 다음에 작년 6월 달에 신설된 게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대상 물건 소유자가 납부한다. 이게 작년 6월에 신설됐어요. 이게 모든 서식의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날
잔금을 6월 1일 날 치르면 매수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좀 불합리하죠. 논리적으로 보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자동차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 안 분해서 냅니다. 6개월 소유했으면 6개월 분만 자동차세 내면 되는데 우리 부동산 재산세는 하루만 가지고 있어도 1년분 재산세를 다 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분쟁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확인설명서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권리관계부터가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시험에 지금 290페이지가 1번이 기본 확인사항, 291페이지 2번 세부 확인사항, 3번 중개 보수에 관한 사항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시험에 다음 중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런 게 많이 출제됐다고요. 그러면 기본 확인사항하고 세부 확인사항을 어떻게 분류하냐면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이에요. 의뢰인이 말 안 해주면 모르는 게 세부 확인사항이고 기본 확인사항은 의뢰인하고 상관없이 개업공개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이에요. 앞에 비순호시설이라든지 거래예정금액, 공법상 이용제한 이런 거는 등기부 때 보면 권리관계 이런 건 알 수 있죠. 등기부 기재사항은. 근데 세부 확인사항은 보세요. 전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뭐 예를 들면 좀 전에 우리가 했던 분묘기지권, 땅을 사고 임야를 중개하는데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는 분묘가 몇 기가 있는지 이거는 땅 주인은 정확하게 알아요 몰라요? 사실은 땅 주인도 정확하게 모르더라고. 이거는 저도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분묘가 몇 개 있냐 물어보니까 모르겠다 이러더라고 어머니가. 왜냐하면 우리가 설치한 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몰래 설치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임야 매매 중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분묘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몇 기가 있다 적고 만약 추후에 발견되면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걸 특약으로 적는 게 좋겠죠? 뭐 이장한다고 적어야 되겠죠? 이장 안 한다고 하면 가격을 깎아야 되겠죠?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그러면 분묘 이장 안 하면 뭐 분묘일기당 얼마씩 감액하기로 한다 이런 걸 특약으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 실제 권리관계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거,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그 내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이거 다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된다고요. 예를 들면 배수가 잘 되는지 수돗물이 잘 나오는지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 소방이, 소방 부분에 보니까 단독 경보형 감지기, 인터넷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 치보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열 감지기, 그 연기를 감지하는 것도 있고요. 열을 감지하는 것도 있고 이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6월 달에 신설됐다고. 작년 6월 달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인데 그 오른쪽에 창고 표시해 가지고 보면은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서 아파트,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5계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를 제외한다. 아파트 제외한다는 건 이 줄 치놓으시라고요. 아파트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체크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아파트에는 이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오늘 아파트 보니까 그 가스레인지 위에도 설치되어 있고요. 주방에, 거실에도 있고 방에도 있더라고요. 이거 만약에 불 나면 감지하는 게 있어요. 열 감지기도 있고요. 연기를 감지하는 것도 있고. 요즘 가스 감지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가스도 저도 몇 번 태워 먹었는데 불 날 줄 알았는데 꺼지더라고요. 자동적으로 가스가 차단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 아파트는 보니까. 그래서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만 해당됩니다. 1의 서식만 해당돼요. 2의 서식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하는 게 아니라 2의 서식은 비상벨, 소화전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비상벨, 소화전이었는데 지금 비상벨, 소화전은 아파트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파트. 그 아파트 들어가기, 문 들어가기 전에 보면 밖에 그런 거 있죠. 호수 있는 거 있잖아요. 소방 호수 있는 거 있고 그 우리 아파트도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비상벨 눌러보려고 하니까 이게 플라스틱으로 약간 못하게 해놨더라고. 불나면 깨고 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누르면 또 막 소리 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소리. 그래서
불나면 그 바로 아파트 복도에 나가니까 밖으로 나가니까 그게 있더라고. 그 소방 호수 그게 소화전이에요. 소화전. 아 소화전 소화 비상벨 소화전. 예. 아파트는 어쨌든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아파트는 제외한다는 걸 이걸 주의하시라고요. 아파트 제외한 주택 그 단독주택에 한해서 설치한다면 X예요. 지금 연립이나 다세대 이런 거는 공동주택이라도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하죠. 아파트만 제외한다고요. 그 다음에 2의 서식은 소화전 비상벨을 체크하도록 돼 있다고요. 3의 서식은 없겠죠. 당연히 토지니까. 그 다음에 시험에 이게 승강기라든지 승강기 그 다음에 이게 소화전 비상벨 즉 단독 경보형 감지기 이게 세부 확인사항이라는 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제가 세부 확인사항은 어린이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다 이렇게 했더니만 승강기 어린이한테 안 물어봐도 승강기 설치되어 있는 거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항의하더라고 저한테. 근데 요즘은 승강기에도 사실 요즘 지은 아파트는 아예 못 들어가게 돼 있죠. 비밀번호나 이런 거 눌러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승강기 설치되어 있는, 물론 설치되어 있겠지만, 당연히 설치되어 있겠지만, 승강기 안 보이게 되어 있는 것도 많더라고요, 출입문에서. 그래서 승강기도 어쨌든 세부 확인사항에 들어갑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승강기 당연히 다 설치되어 있겠지만, 예를 들면, 다가구 원룸 같은 경우는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승강기도 세부 확인사항에 들어간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헷갈리니까 시험에 출제했어요. 벽면 및 도배 상태 어떻게 적겠어요? 현업에서 이거 깨끗함, 보통임, 도배 필요 이 세 개 중에 주로 뭘 체크하겠어요? 현업에서는 주로 보통이라고 많이 하죠. 깨끗하다고는 가급적이면 안정성이 좋아요. 설령 깨끗하다 하더라도 왜냐면 그건 주관적일 수 있고요. 또 그 장롱 같은 거 드러내면 결로현상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안 보이는 데는 막 안 지저분하게 돼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시험에 장롱 속에 벽면 도배 안 보이는 거는 설명 안 해도 된다. 옵니까 엑스입니까?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장롱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 또 설명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시험에 둘 중에 하나 답하라면 뭐예요? 안 해도 된다. 그런 말 없어요. 법에. 그 신적인 존재가 돼야 돼. 개공에서는 모든 걸 다 알아야 돼요. 안 보이는 거 설명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 없다고. 그래서 확인 설명은 100%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확인 설명을 위반하면 업무 정지였어요. 근데 지금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뀐 배경이 여기에 있다고요. 500만원 과태료가 더 무거운 처벌이에요. 6개월 업무 정지가 더 무거운 거예요. 뭐가 더 무겁냐고요. 업무 정지가 무겁죠. 진짜 업무 못하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진짜로 업무 못하게 딱 6개월 동안 못하게 하고 월세 계속 내야 되고 6개월 동안 문 닫고 있으면 거의 망하는 거죠. 우리 학원 6개월 동안 강의 안 하다가 그 후에 강의하면 손님 오겠냐고요. 수험생들 오겠냐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태료로 바꾼 거예요. 이게 확인 설명을 위반하더라도 100%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어린이 시비 걸면 무조건 이거는 뭐 위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 밑에도 바로 또 있네. 환경조건 1조 소음 진동 이거 어떻게 정확하게 하냐고. 1조 소음 진동 1조 소음 진동 요거는 1의 서식에만 있어요. 환경조건은 1의 서식만 있다고. 1조 소음 진동은 4개 서식 중에서 1조 소음 진동 1소진 3개밖에 없어요. 1소진. 그래서 시험에 입지조건에 해당되는 거는 몇 개이고 환경조건에 해당되는 거는 몇 개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환경조건은 무조건 3개밖에 없다고. 1소진, 1조 소음 진동. 입지조건은 아까 몇 개 있었어요? 총 5개 있었죠? 근데 이걸 어렵게 내면은 2의 서식은 3개고 3의 서식은 2개라고. 입지조건이 1의 서식만 출제된 게 아니고 2의 서식, 3의 서식에 대해서도 시험에 출제됐어요. 작년에도 출제됐다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해마다 한 문제 출제됩니다. 서식.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중개보수가 있는데 중개보수를 우리 기재요령 292페이지 기재요령에 보면 중개보수가 몇 번 있어요? 13번을 거기 한번 보면 중개보수 10번에 있네요. 292페이지 맨 밑에 10번에 보면 중개보수는 뭘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입법의 불비인데 시험에 출제됐어요. 거래 예정금액. 중개보수를 거래 예정금액 시세대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실제 거래금액으로 받죠. 근데도 이게 법을 만든 사람이, 이 서식을 만든 사람이 실제 중개업을 해보지 않고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국토부에 전화해서 따지니까 그 내가 없을 때 옛날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겠다 이러더라고요. 그 담당자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입안한 사람이 시세대로 중개보수 받는 거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으로 받죠. 근데 시험에 나오면 확인설명서 기재할 때에는 거래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도 계산한다. 그 맞다고요. 현실하고는 다릅니다만은 거래 예정금액 시세대로 중개보수를 받는다고 적는다는 이야기의 291페이지 그 기재 요령에 보면, 그 다음에 291페이지 맨 밑에 서명 및 날인이 있는데, 서명 및 날인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위에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시험에 출제됐어요. 우리 법에 보면은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에는 서명 및 날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명 및 날인.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확인 설명서 서식에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입법화되어 있다. 맞죠? 의뢰인은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서명 및 날인이고요. 그 바로 위에 보면, 또 이게 작년에 개정됐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공개사법 제25조 제3항 및 제30조 5항에 따라 거래 당사자는 개업공개사로부터 위 중개상물에 관한 확인설명 및 손해배상 책임, 이 손해배상 책임 이게 신설됐어요. 두 번째 줄에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을 듣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3항에 따른 본 확인설명서와 시행령 24조 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보장 증명서류를 수령합니다. 즉 작년 6월 되기 전에는 확인 설명을 듣고 확인 설명서를 수령합니다. 이 말만 있었는데 뭐가 하나 더 추가됐다고요?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을 듣고 보증관계 증서도 교부받았다는 게 하나 더 신설됐다고요? 추가됐다고요? 왜 추가됐냐면, 제가 이게 실무교육, 연수교육 하면서 현업에 있는 분들한테 말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보통 지금 현업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뭐라고 하죠? 파일에 넣어주잖아. 파일에 계약서, 확인 설명서, 공제 증서, 이 세 개를 파일에 넣어줘요. 보통 지금 현지, 실제 거래하면 요즘.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의뢰인이 기분 나쁘면 공제 증서 버리뻔 찢어버리고 안 받았다 하면 어떻게 입증할 거냐, 줬다는 거. 주장한 사람이 입증해야 되잖아요. 난 줬다 하면 준 사람이 준 걸 입증해야 되는데 버리뿌리면 어떻게 입증하냐고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난 낙서해가지고 준다 그래서 설명했다는 뜻으로, 그 낙서해 준 걸 버리뿌리면 어떻게 할 거냐 물으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못 하더라고요. 그 제가 국토부에서도 국토부에 몇 번 건의를 했더니만, 이제 이거 여기 이제 의뢰인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서명 또는 날인했기 때문에 공제증서 안 받았다는 말은 못 하겠죠. 이거 받았다고 사인한 거잖아요. 개업공개사 이 확인 설명서가 무조건 개업공개사한테 책임만 부담한 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여기다 적어버리면 나한테 불리한 거는 책임 안 질 거는 여기다 적으면 되겠죠. 그 지금도 이게 제가 실무교육 할 때는 이 확인설명서 서식에 대해서 3시간 강의예요. 3시간. 그 우리 실무교육 내용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돼 있냐면, 실무수습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무수습. 법조문에 실무수습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실무교육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생겼으니까, 생겼을 때 실무수습을 포함한다는 말이 생겼을 때 강의하는 선생님들도 강의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 실무수습 아마 6개월이나 1년 수습해야 될 거다 이런 식으로 강의하더라고. 지금도 실무수습을 포함한다라고만 돼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습을 하는지는 나와 있잖아요. 법에. 그건 실무지침으로 나와 있어요. 그 실무지침에 보면 실무교육을 28시간 이상 32시간 실무교육을 하면서 그중에 실무수습을 5시간 이상 6시간 이하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무지침에.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그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 설명서 작성 요령 3시간, 계약서 작성 요령 3시간, 이게 수습이에요. 수습. 직접 적어보는 거예요. 그게 수습이라고. 따로 여러분들 중개사무소에 가서 수습 뭐 6개월 한 달 근무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법조문에 보면 실무 수습을 포함한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인회계사나 이런 경우는 수습을 거쳐야 되잖아요. 가서 근무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근무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교육받으면 거기에 수습이 포함되어 있다고, 실무교육을 받으면. 지금 확인설명서 서식이 반드시 한 문제 나오고 좀 까다롭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네 가지 서식이 있다. 다음에 문제 풀면 이제 이 서식을 보고 확인해 보면 풀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가지 서식. 영문으로 된 서식은 있어요? 없어요? 영문 서식은. 영문 서식 우리 책엔 지금 없네요. 없는데 이걸 그대로 번역해 놓은 영문 서식이 있어요. 1의 서식부터 4의 서식까지. 그래서 영어만 잘하면 서울 같은 데는 외국인 그 서울시 홍보 책자에 실어줍니다. 영어를 잘해가지고 만약에 인정을 받으면, 서울시에서 영어 회화 잘하시는 분들은 외국인하고 소통 가능하면 그 인정을 해줘요. 외국인 상대로 할 수 있다. 그럼 거기 책자에 실어주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그냥 먹고 살 수 있어요. 외국인들이 찾아오니까. 서울시 홍보 책자에 실어준다고요. 영어만 잘하면. 물론 인터뷰해가지고 인정받아야 돼요. 그 외국인들하고 인터뷰해야 돼요. 여기까지가 지금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303페이지 이제 부동산 계약 실무입니다. 두세 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했는데, 확인 설명해야 될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9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확인 설명해야 될 거 9개.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오늘 권리관계부터 했어요. 권리관계, 분묘기지권, 이게 권리관계예요. 분묘기지권이 있으면,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하고 염소 검색해보면 된다고 했죠. 분묘기지권이 있으면 굉장히 힘들다고요. 땅값이, 경매 낙찰가가 떨어지겠죠. 이게 묘가 많이 있으면. 오늘 이 한 거 중에서 권리관계 중에서 분묘기지권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농지법. 농지법도 어디에 해당돼요? 농지법은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에 해당, 거래 규제에 해당된다고. 왜? 농지는 아무나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농지 취득자익 증명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 농지 취득자익 증명을 받아놓고 농사를 안 지으면,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처분 의무 기간을 1년간 줘요. 처분하라고. 이런 거 시험에 출제됐어요. 시험에 우리 중개실무에 어떻게 나왔냐면, 주말 체험을 한다고 취득해놓고 체험을 안 하게 되면은 즉시 처분하여야 한다.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즉시 X라고요. 1년 이내 처분하면 돼. 처분 의무 기간이 1년이에요, 농지는. 1년 안에 처분 안 하면 처분 명령을 해요. 최초 처분 명령이 쓴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농지 가격의 20%씩 계속 부과한다고. 그럼 5년만 지나버리면 농지 가격을 다 뺏기게 되죠. 그럼 현실적으로는, 실무적으로는 농사 안 져도 돼요, 사실은. 한국 농어촌 공사의 위탁 경영 하면 돼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지금은 도시 사람들이 편법으로 농지를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도록 사실은 허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경자 유전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취득해야 된다. 뭐 시험에는 안 나온 점입니다만은 농지 직불금 같은 거 이런 걸 형님 보니까 이장이 그 농사 짓는지 안 짓는지 확인해 주면 직불금 받을 수 있더라고요. 농지 직불금은 얼마 안 돼요. 몇백만 원도 안 돼요. 200만 원도 안 돼요, 거의. 근데도 그걸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농지 직불금을 받는다는 건 직접 농사 지어가지고 이제 피해본 것만큼 보상해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왜냐면 FTA, 미국하고 FTA 이런 게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농지 쌀 가격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직불금을 주는 거예요,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 이제 재촌 작용했다는 게 인정되기 때문에 세법상 8년 이상 재촌 작용하면 양도소득세 아예 100% 감경됩니다. 그럼 감경세액의 20% 농어촌 특별세를 내야 되는데, 농어촌 특별세는 비과세됩니다, 농지는. 그럼 세금 한 푼도 안 낸다고.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농 팔면 아무리 많이 남아도 양도 차익이. 그런 것 때문에 농지 직불금을 받아먹는 거예요.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입지 조건,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이 되겠습니다. 환경 조건은 일소진이라고 했는데, 일조, 소음, 진동. 이거는 주거용 1의 서식에만 기재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 계약 체결인데,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민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해도 되고 말로 구두로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계약서 작성해야 되고 안 하면 업무정지고요. 농지법에서도 아까 농지임대차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죠.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입니다. 가격 및 인도 조건 재확인. 이런 거는 뭐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가격 조건은. 2번 조세공과금 정산처리 확인. 이런 것도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요즘은 실제 현업을 해봐도 별 문제 안 되더라고. 가스도 뭐 전화하니까 바로 와서 가스 딱 차단시키고 다 정산해주죠. 가스, 뭐 전기요금 이런 거 다 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문제 될 게 없어요. 바로바로 다 정산. 이사 간다고 하면 언제 이사 날짜라고 하면 딱 끝나. 나와서 직원들이 다 해주더라고요. 세금도 아까 말했잖아요. 6월 1일 날 잔금 치르면 매수인 내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 실무상 매도인은 6월 1일 아니면 계약 안 하겠다 하고 매도인이 안 팔겠다 하고 매수인은 또 6월 1일 하면 나는 안 사겠다 하고 이러면 누구를 둘 중에 한 명을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득을 한다면 물론 어렵겠지만 누가 더 설득하기 쉽겠어요. 매수인 매도인 둘 중에 한 명을 설득한다면 굳이 한 명을 한다면 누구를 매도인 매도인은 6월 1일 아니면 안 팔겠다. 난 종부세 급매물이라서 종합부동산세 안 내려고 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매수인은 최소한세 내가 낼 것 같으면 나 하루 있다 사겠다. 이렇게 서로 주장하면 누구를 설득해야 되냐. 한 명을 설득을 꼭 해야 된다면 안 하면 계약 깨지니까 누구를 하긴 싶냐고요. 하기가. 누구? 매수인? 네, 매수인이 쉽죠. 왜냐면 종부세 급매물이라고 했으니까 종합부동산세는 합산하잖아요.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합산하니까 그걸 하나 팔면 세금을 안 내니까 종부세는 세율이 높잖아요. 재산세보다 훨씬. 매수인한테는 뭐라고 하면 돼요? 급매물이라도. 급매물이 몇천만 원 싼 거잖아요. 재산세 100만 원 내려면 10억짜리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도 재산세 100만 원 내봤는데 10억 정도, 시세 10억 정도 가지고 있어야 100만 원 내더라고, 재산세. 두 번 내잖아요. 두 번 내죠.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 하고 9월 16일부터 말까지 두 번 내잖아요. 그 두 번 내는 거 합해봐야 100만 원 내려면 10억짜리예요. 근데 이거 3천만 원 싸다. 100만 원 재산세 내더라도 사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하면 설득될 수도 있다고요. 급매물이니까. 급매물이라는 걸 보여주려면은 시세 실거래가 된 걸 보여주면 돼. 실거래가는 거의 믿더라고요. 호가는 안 믿잖아. 그냥 무조건 부르는 가격은 안 믿는데 실거래 가격을 믿거든요. 실거래 가격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되지만 밸류 앱이라 밸류 맵이라고 지금 플레이스토어에 앱스토어에 들어가면 이게 밸류 맵이라고 있어요. 휴대폰으로 바로 확인 가능해요. 어플이 있다고 밸류 맵. 밸류가 가치잖아요. 맵이 지도고 밸류 맵 여기 가면 실거래 가격이 다 나와요. 금방 보기 좋게 돼 있어. 건물 그 완전 입체적으로 돼 있어요. 주변에 그래 된 게 다 나온다고 밸류 맵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면 아주 좋은 어플이에요. 이거 지금 현업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양가로 2번입니다. 304페이지 계약 당사자 확인입니다. 나무물건 팔아먹는지 이거 계약 당사자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데 매수인 매도인 중에서 누구를 더 열심히 확인해야 된다. 정확하게 확인해야 된다. 예, 그렇죠. 매도인이죠. 매수인은 돈 내고 사기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잖아요. 근데 나무물건 팔아먹고 가져가는 게 많아요. 나무물건 팔아먹고 도망간 사람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많이 있다고요. 그러면 본인 확인을 뭘 해야 되냐면 신분증 가지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 즉 등기권리증, 집문서, 땅문서 이 세 개를 확인해야 되는데 최소한 지금 현업에서는 보면 이 두 개만 확인하고 있어요. 두 개만 현업에서 지금 중개하면 두 개만 확인하지 등기필증 보자고 하지도 않죠. 거의 현실적으로 등기필증 이거는 잔금 칠 때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집문서, 땅문서, 동네말이고요. 등기법에서는 등기필정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걸 이건 확인 안 한다고 등기필 정보를 현업에서 지금 관행적으로 이 신분증하고 두 개만 확인해.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는 누구나 떼볼 수 있으니까 등기사항 증명서에 있는 사람
소유자 이름으로 그냥 신분증 위조해버리면 남은 물건 팔아먹을 수 있어요? 신분증 위조하는데 30만원입니다. 지금 인터넷에 치보면 신분증 위조하면 30만원만 하면 정교하게 위조해줘요. 여기는 소유자 이름에 있는 주민등록번호에다가 제 사진만 갖다 붙이면 되잖아요. 위조하는 게. 그래서 위조됐는지 이것도 꼭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은 어디다 확인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전화해보면 돼요. 1382에 전화해도 돼요. 아니면 정부24에 들어가면 돼요. 인터넷 사이트 정부24라고 치보면 여기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고요. 아니면 1382 지금 전화 한번 해보세요. 전화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주민등록증 위조했는지 여부. 발급 날짜하고 시장군수구청장 이거 말하라고 한다고요. 전화하면은.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도 확인해야 되는데 운전면허증은 이 운전면허 아마 인터넷에 이 운전면허 이렇게 집어보면 될 거예요. 아니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면 이 운전면허라는 코너가 있어요. 도로교통공단이나 아니면 경찰청 홈페이지에 가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 그 운전면허증에 보면 사진이 두 개 붙어 있어요. 한 개 붙어 있어요. 운전면허증에 사진 두 개 붙어 있죠. 조그마한 사진 밑에 보면 영문 숫자하고 아랍의 숫자 나와 있어요. 그거 입력하면 돼요. 근데 잘못 입력하면 안 나오는데 이게 영문 O 이게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게 이게 O 영어 O입니까 아니면 아랍의 숫자 0입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게 0이고 이건 그냥 동그랗게 돼 있는 건 O입니다. 영어 대문자 O 그 입력할 때 운전면허증 외국에서 보니까 7도 이렇게 쓰는 사람 많더라고. 외국에서는 7 그 가운데 이 하는 게 아라비아 숫자더라고요. 7도 이렇게 적는 경우 많죠. 1인지 헷갈리니까 그냥 해놓으면 1인지 7인지 뭐 1도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잖아요. 1, 7인지 헷갈리니까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게 7입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게 0이라고요. 영어 5가 아니고 한번 직접 이 운전면허 도로교통공단 들어가서 쉬는 시간에 확인해 보십시오.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현업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이거 실무교육, 연수교육 할 때 말하는데 거의 지금 두 개만 확인하고 있잖아요. 등기필증 보자고 안 하죠? 잔금 칠 때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현업에서는. 계약서 쓰기 전에 꼭 등기필 정보를 확인해야 됩니다. 등기필증, 등기관리증, 이 등기필 정보는 재발급이 안 되잖아요. 분실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분실했다고 하면 요즘 분실하면 사유서 써야 됩니다 해가지고 자필로 사유서 쓰라고 그래 분실했음을 확인합니다. 그지만한 것까지 계획공에서 책임은 아니잖아요. 분실했다고 하는 거 찾아와라 할 수는 없으니까 분실했다는 걸 본인 자필로 적으면 그만큼 계획공계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물을 다 했다고 보기 때문에 나중에 책임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만큼 딱히 뭐 그러면 자필로 확인서 받으면 책임 전혀 없냐? 전혀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소송해봐야 되겠죠? 소송하면 100% 과실은 잘 인정이 안 돼요. 뭐든지 쌍방 과실, 개업공개사 과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겠지만 이렇게 확인을 했다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책임이. 305페이지 계약서 작성 교부인데요. 이 계약서 작성은 계약 효력 요건은 아닙니다. 계약 효력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서 계약 성립은 하잖아요. 단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306페이지 계약서 작성의 일반적 사항입니다. 계약서에 작성하는 문구는 간단 명료하고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액 등을 기재할 때는 동그라미 2번 한글이나 한자를 적어야 되고요. 아랍의 숫자나 로마 숫자를 적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됩니다. 그러면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나 로마 숫자로 적으면 무효다. 그건 아니죠.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1천만 원 이렇게 적어놓으면 천만 원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면 뭐 동그라미를 뒤에 세 개 더 할 수도 있고 또는 앞에다가 이걸 구로 바꿀 수도 있고 유의변조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돈 찾을 때도 1천만 원 이렇게 적어야 되잖아요. 1천만 원 그냥 천만 원 해놓으면 앞에다 구라고 적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한자로 뭐 저는 이게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게 어릴 때 복덕방에 보니까 할아버지들 그때는 다 적었잖아. 이거 막 약자로 이렇게 한자로 이런 거 적는 거 보고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저분들 굉장히 공부 잘 많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자만 할 줄 알고 아무것도 다른 거는 모르더라고. 자격증 없는 중개인 분들 옛날에 어쨌든 이렇게 뭐 한자로 적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한 아랍의 숫자는 로마 숫자는 위변조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다. 물론 한자로 한글 적고 가로 안에 더 추가로 변기하는 건 상관없죠. 1천만 원 적어놓고 아랍의 숫자로 또 1천만 원. 현업에서 지금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 쓰는 거 보면 1천만 원 이렇게 해놓고 아랍의 숫자가 자동적으로 적혀져 나와요. 그 입력만 하거든요. 그 정보망에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서 한자 하면 한자로 적혀지고 한글 하니까 한글로 되고 다 되더라고요. 그걸 입력하기에 따라 입력해 놓으면 한자로 변환하면 한자로 나오고 이렇게 돼요. 근데 요즘은 한자로 잘 안 적죠. 한자를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특약사항 활용. 특약은 명확하게 적는 게 그 위원회 보니까 사소한 것까지도 특약으로 기재하여 주 법적 문제를 방지하는 게 개업공개사의 손해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 현업은 못한다고 했어요. 현업에 가서는 이거 특약이라는 거 뭐예요? 특별한 약속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민법의 일반 법리가 있는데 굳이 특약을 하면은 누군가가 불리하거든요. 한 사람이 그러면 계약이 깨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현업에 가서는 특약은 개업공개사가 특약을 이 사소한 것까지 다 하라고 돼 있는데 우리 책에는 사소한 것까지 다 하면 계약 깨진다고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근데 매도인이나 매수인 누가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요구하지 않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지금 세준 상태에서 15일 날 잔금 치르는데 월세가 말일 날 들어오는데 그 월세는 누가 받아야 되냐. 뭐 매수인이 받기로 한다 매도인이 받기로 한다 하면 둘 중에 한 명이 불리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15일 날 잔금 치르면 잔금 치르기 전에 거는 매도인이 잔금 치르고 나서 들어오는 거는 매수인이 가지면 되잖아요. 그럼 굳이 특약을 할 필요가 없다고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계약 깨져요. 잘못하면 사소한 거 트집을 잡아가지고 계약 깨려고 일부러 개업공사 네가 싸가지 없어서 계약 깨야 되겠다 이렇게 재수없게 말해서 기분 나빠 계약 깨야 되겠다 이렇게 말 많이 해. 다른 건 이제 왜냐면 샀다 팔았다 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잘했다고 그래 못했다고 그래 전부 다 왜 샀냐 왜 팔았냐 뭐 다 이렇게 말하지 잘했다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럼 그 깨려고 트집 잡는 거예요 개업공사한테.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 계약서 쓸 때는 잘못하면 계약 깨지거든요. 아니 깨려고 맘먹었는데 뭔가 핑계가 있어야 되니까 그냥 깨면 계약금 못 돌려받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긴. 특약은 이론적으로 보면 이게 사소한 것까지도 특약으로 적는 게 좋다 라고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가급적인 특약은 말 안 하는 게 좋다. 현업에 가서는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그 가운데 필요적 기재사항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같이 시작. 우리 암기 프린트 있잖아요. 구분에 있나요?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그 다음에 그 우리 책 307페이지 그 밑에 보니까 금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금인계약서는 당, 모가지, 개, 대가리, 중이 좋아한다. 구분에 있잖아요. 구분 10번. 9번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10번 당 모가지 개 대가리 중이 좋아한다. 9번에 보면 인물 계약금 할 때 이는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 물 물건의 표시 개 계약일 약 그 밖의 약정 사항 금은 거래 금액 계약금액 계약금액 지급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인, 인도 일시, 권, 권리전 내용, 조, 조건, 기한, 교는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입니다.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지금 우리 책 307페이지하고는 순서를 하나만 바꿨어요. 제 암기 방법대로 한다고. 암기해야 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9가지. 암기 프린트에는 9번. 그 다음에 그 참고로 되어 있는 거 307페이지 이건 암기 프린트는 10번입니다. 10번 우리 책 307페이지 보니까 당
그 금융계약서입니다. 참고되어 있는 금융계약서는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당, 당사자, 목, 목적부동산, 개, 계약년월일, 대금지급관계, 중위조한다. 중은 뭐예요? 교육공개사, 조, 조건, 기한. 암기, 단순히 암기입니다. 금융계약서, 거래계약서, 필요적 계제사항. 그러면 구체적인 사항은 307페이지. 계약서 기재상 구체적인 내용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